안녕하세요, 아이비입니다. 지금 제가 할 얘기는 처음으로 제가 카이트보딩을 즐기면서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나 죽는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영상으로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노스카이트 데모가 있었어요. 근데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았고 비가 내렸고요, 검은 구름에 태풍이 좀 살짝 오는 그런 날씨였어요.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검은 구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8m 카이트를 탔고요, 그 다음 9m 카이트를 안드레가 타는 거를 받아서 탔는데, 저도 카이트를 오래 탔지만 이런 적은 또 처음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고도 솔직히 많이 났거든요. 작고 크게 정말 큰 막 어디가 부러지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의 사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되게 무서웠고 뭐 아찔했던 그런 사고는 좀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거스트가 심했고요, 바람이 훅 불었다가 훅 꺼졌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 아주 좋지 않은 날씨였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컨디션에서도 카이트를 많이 탔기 때문에 8m를 타다가 안드레가 타고 있는 9m를 제가 타게 됐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해변에 나와서 쉬고 있었고요, 저 혼자 이제 카이트를 타고 있었죠. 그 타고 있는데 바람이 갑자기 훅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이트를 떨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지점이 해변에서 좀 멀어져 있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안정할 때는요, 멀리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정말 그 짧은 순간이었어요. 바람이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찰나였는데 갑자기 바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구간에서. 그래서 카이트를 떨궜는데 이걸 다시 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족해서. 한참 동안 하다가 이렇게 다운윈 쪽으로 가다가 제가 이제 몸을 돌려서 어떻게 카이트를 띄웠어요. 그래갖고 느낌이 안 좋다, 해변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해변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미 제가 너무 다운윈 쪽으로 내려와 있었던 거죠, 해변과 좀 더 멀리. 그래서 다시 업윈드로 갔다가 이제 해변으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업윈드로 가야죠. 그래서 업윈드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해변으로 오는 그 찰나에 이제 사고가 일어났는데,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아무튼 그 순간 제가 기후변화에 되게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저를 바람이, 그 돌풍이 저를 훅 끌어올린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훅 날랐어요, 위로. 뭔가가 저를 훅 빨아 올렸는데 너무 순식간에 제 보드가 훅 벗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만 카이트와 함께 위로 쭉 올라간 거죠. 그래서 뭐 카이트 타다 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점프하다가 혹은 또 돌풍이 불어서 뭐 보드는 날아가고 나 혼자 날아가고, 뭐 이거는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서 당황하진 않았어요, 그 순간. 그래서 제가 훅 날아가면서 보드가 쭉 벗겨지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그러면서 물에 확 박힌 거죠. 훅 올라갔다가 푹 처박혔어요. 빵 처박히고 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또 하늘로 치솟는 거예요. 쫙 올라간 거예요, 이대로 쭉 올라갔다가 또 한번 팡 박힌 거예요, 물속에. 그렇게 두 번을 연달아 박혔는데 겁이 확 나더라고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이쪽으로 끌어간 거예요, 저를 앞쪽으로. 어느 정도 끌려갔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물속에 이제 온 몸이 처박혀 있는 상태에서 끌려갔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기억이 나는 건 그 압력 있잖아요, 카이트가 저를 훅 끌고 갔을 때 그 압력에 의해서 제가 입이 확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끌려가면서 그 물이 제 입속으로 물이 들어왔는데요, 그게 뭐 입과 이 목과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게 그냥 뭐 무슨 호수처럼 쭉쭉 그냥 이렇게. 어디까지 얘기했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녹음하고 있어요. 이제 위로 이렇게 날랐던 카이트가 제가 이 컨트롤바를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짝 45도 각도 앞쪽으로 저를 끌어당긴 거예요. 그걸 봤던 친구들도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대요. 그리고 제가 무슨 라인이 하나 끊어진, 그러니까 카이트에 연결된 이 줄이 하나가 끊어져서 사고가 난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끌려갔냐면요, 물속에 정말 그 바디 드래그 하는 자세 있잖아요, 이 자세로 이렇게 끌려갔어요. 두 번 뿜 뿜 뿜 뿜 그 다음에 촥 끌려가는데 그 압력에 의해서 이쪽 장갑이 샥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냥 물속에서 쫙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그 짧은 터널 안으로
장갑이 슉 빠지는데 진짜 겁이 확 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때 한 두 번 정도 그 물속에서 이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되고요. 뭐 사람들은 다 그러죠.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순간 되면요 정말 정신이 없... 카이트를 타러 들어가기 전에 이 노르스 그 컨트롤 바를 처음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비슷해요 그 시스템들은. 근데도 아 물론 해야 돼요. 정확히 알고 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컨트롤 바를 착용하면서 이 컨트롤 바와 제 하네스와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를 체크를 했어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냥 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찍었고 그 영상은 제가 카이트보딩 레슨 영상에서 만든 게 있어요. 아마 카이트보딩 레슨 첫 번째 영상이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카이트와 제 몸이 분리되는 과정 이거를 알고 타는 게. 물론 그런 사고가 날 일은 거의 없죠.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저도 그냥 했는데 제가 이런 일을 당했을 거라고 제가 알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물속에서 쫙 빨려가는 그 순간 이거를 분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 이제 죽는구나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였겠어요. 뭐 5초? 4초? 5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탁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이트가 저를 훅 끌고 가다가 그래서 카이트가 파워 이제 힘을 잃은 거죠. 쭉 끌고 가던 카이트가 이제 힘을 잃으면서 이제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 밖으로 자연스럽게 얼굴이 나오게 됐어요. 물 밖으로 딱 나오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순간에도 이제 리쉬까지 분리를 해서 완전히 카이트를 분리시켜야겠다. 왜냐면 제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내 카이트가 아니지. 이거 데모 카이트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죽진 않겠구나. 왜냐면 내가 이 카이트가 내 게 아니고 데모 카이트니까 돌려줘야 된다는 그 생각을 했다는 거는 아 이제 나 괜찮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도 카이트가 저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변 쪽으로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고 이제 컨트롤 바를 이제 끌어당겨서 그 라인 중 하나를 끌어당겨서 이제 우리가 레슨 때 배우는 셀프 레스큐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바람이 적으면 카이트까지 수영 헤엄쳐 가서 카이트를 잡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었지만 너무 물도 많이 먹고 겁도 났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텐션이 강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하네스와 카이트를 분리를 했잖아요. 근데 리시는 아직 카이트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분리를 딱 했는데 바람이 또 거스트가 불어서요. 카이트가 그 상태에서 또 푹 날르면서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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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있고 직접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카이트가 막 돌아가면서 막 말리면서 이렇게 막 해변으로 끄고 가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근데 이거 리시만 분리하면 사는데 이거 못 분리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사고로 많이 이제 뭐 죽거나 다치거나 한 사례들이 있고요. 쉬고 있는데 안드레가 저쪽에서 손을 탁 드는 거예요. 괜찮냐 이거 이런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진짜 막 이랬어요. 안 괜찮다고. 그랬더니 안드레가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고 또 한 명의 친구는 물속으로 이제 헤엄을 쳐서 저한테 이제 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제 카이트를 잡을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그 친구가 제 카이트를 딱 잡는 순간 온몸에 긴장이 쫙 풀리면서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겁이 났으니까. 눈물이 막 나면서 막 울었어요. 혼자. 또 못 만날 뻔했어. 다음날 목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또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사고가 딱 나고 나서 나 이제 카이트 못 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겁이 났었는데요. 그날 이제 점심을 먹으러 집에 왔다가 다시 오후에 카이트를 타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재밌는 카이트를 2시간을 탁
탔거든요. 그렇게 해서 극복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겁나고 아 오늘은 진짜 이렇게 사고가 났으니까 접어야겠다 이러고 안 탔으면 아마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트윈팁 또 1시간 서핑보드 해가지고 정말 재밌게 탔거든요. 7미터로 좀 무서웠던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아직도 좀 악몽을 꿨어요. 하루 그 다음날 악몽을 꾸면서 아 이제 카이트를 탈 때 그런 비바람이 불고 돌풍이 막 심한 날은 못 탈 것 같아요. 좀 네 모르겠어요. 그 처음으로 나오니까 어떤 한 카이트 보드가 저한테 오더니 괜찮냐고 하면서 자기 형이 똑같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저랑 저보다 심하진 않았죠. 그냥 쭉 끌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구간이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상한 구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고 안전하고 재밌게 즐기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비 이해도와 기후변화, 뭐 날씨 체크, 스파 체크 뭐 이런 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항상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여기 같이 머무는 친구 개를 데려왔는데 개가 너무 짖어요. 진짜 오늘 브이로그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카이트보딩을 하면서 나 죽는구나 라고 느꼈던 그 에피소드를 담아봤고요. 다음 브이로그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네 만나요. 바이.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